안녕하세요, 욕자유수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봅시다. 이제 아침에 각오를 좀 해야 됩니다. 나 냈지. 아직도 입에 물고 안 내려? 신발 안 내려? 혼나? 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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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을 맞아야 말을 들어. 강이야, 누가 돌아 누우래 인마. 총 맞았는데 등에 맞을 거야? 등의 상처는 임마 검사의 수치야. 앉지. 손. 손. 근처에 청주 공항이 있어서 비행기 소리가 이렇게 자주 나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산균하고 크레아틴하고 프로틴 보충제를 먹고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공복 시간이 너무 길면 진짜 큰 손실이 올 수 있어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이제 제 작업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복층이고요. 여러분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셨던 분, 벽, 기둥벽이었습니다. 여기 모으기 시작한 만화책하고 책들이 있고요. 계속해서 모을 생각입니다. 죽음에 관하여 2권은 흑구가 아작을 내버렸고요. 테마록 있고, 나 혼자만 레벨업, 삼국전투기, 여기 킹덤 있고, 킹덤 많죠. 여기 겁쟁이 페달 있고, 간단한 책들. 책은 별로 안 좋아해요. 만화책만 좋아하고. 편집용, 작업용 컴퓨터라고 하고 게임용으로 쓰고 있는 제 컴퓨터가 있고요. 이제 일어나자마자 보충제 때리고 컴퓨터 켜고 게임 한판 해야죠. 여기 보면은 플스 있고 엑스박스 있고 스위치 있고 패드들 있고 여기 레이싱 휠도 있고요. 조이스틱도 있고 이제 게임 전용 TV.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의 진심인 편. 아, 여기 VR도 있네요. 여기 VR도 있고 여기 유물 3DS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게임하다가 지치면은 잠깐 쉬려고 침대도 하나 해놨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요새 흑자 이혼설이 돌고 있거든요. 이제 뭐 와이프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뭐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니고 이러니까 사실 그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숨겼었는데 살이 쪄가지고 결혼 반지가 안 들어갔었습니다. 명색이 헬스 유튜버인데 살이 쪄서 반지를 낄 수 없다는 거를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지금은 5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이제 한 열흘 됐죠. 열흘 동안 다이어트를 한 결과 지금 이제 결혼 반지가 쏙 들어갑니다. 아침에 부어있는 상태에서도 쏙 들어갈 정도로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고요. 이혼은 당연히 안 했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성 팬분들한테는 약간의 죄책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고, 아침에 역시 이제 또 게임 한판 때려야죠. 정구 오빠 게임 하니까 청소기 나중에. 오빠 게임하니까 청소 나중에 하라고. 뭐? 게임할 때는 게이밍 전용 헤드셋을 꼭 쓰고 하세요. 게임부터 잘해줘요. 어디서 오는지 막 느껴져가지고 금방금방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들려? 흑자 왔다. 야, 내가 캐리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들 3데스 이하로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캐리 할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세요. 오직 너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미드 마이를 들고 나와.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거 잡았죠, 이거? 잡았죠. 2분도 안 돼서 솔킬 땄죠. 자, 편하게들 하세요. 오늘 제가 집도합니다. 알파 하면 어떡할 건데? 알파 하면 어떡할 건데? 응? 알파 하면 어떡할 건데? 이게 죽네. 하지만 텔 있쥬? 점화 안 들고 텔 들었쥬? 텔 들었는데 솔킬 땄쥬? 끌렸쥬? 죽었쥬? 자, 포획 돌면 잡았쥬? 라인전 끝났쥬? 6분 만에 끝났쥬? 마스터이 치사하게 워윅 갱 불렀쥬? 남자들의 싸움에서 정글을 불렀쥬, 지상 새끼. 나도 람머스 불러버렸쥬. 람머스야, 오케이. 선 넘쥬, 잡았쥬! 힘보다 자세가 중요하고. 구라쥬, 힘보다 중요한 게 어딨냐! 난 힘도 세고 자세도 좋쥬. 상대 바텀 듀오 치사하게 애쉬 미포 조합이쥬. 더블. 아우, 불 써야겠다. 어디 소환사의 역국에 분냄새를 풍기해. 그렇지 코드라 해버리쥬. 마무리. 3대5를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미쳤다. 7만 넣어버렸다. 7만 어마무시하고 막 혼자 게임 다 했구만. 자, 롤 캐리하고 상쾌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롤을. 자, 아침부터 캐리를 했더니 배가 고프네요. 참고로 저는 이제 집안일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뭐 요새는 집안일을 도와준다 그래도 욕을 먹는 세상인데, 제 아내는 뭐 도와주는 거든 함께하는 거든 괜찮다고 해요. 밥. 뭐? 밥. 뭐? 밥 달라 했다. 보충제 먹고 물 담아놓으라 했다. 알았어, 다음부터 할 테니까 밥 줘. 나 바빠. 제 아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철이 좀 없어요. 홍군형을 내줘야겠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면 우유 좀 줄 수 있어? 고마워. 오늘은 간단하게 빵 먹고 체육관에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트리에서 파는 프로틴 빵이에요. 다이어트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프로틴 빵. 성구야. 응? 근데 오빠가 체육관 지금 빌려놓고 3년 동안 운영도 안 하고 월세만 내고 있잖아. 응. 넌 괜찮아? 그냥 뭐 그 돈이었으면 나 명품백 한 30개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갔다 올게. 조심히 잘 갔다 와. 후쿠 데려갈까 말까? 데려가야겠구만.